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코맨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터프가이 최민수와 영화감독이 된 박선광이 등장해 돌싱코맨과 반전 케미로 웃음폭탄을 선사한다. 이날 돌싱코맨에서는 이혼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철부지 남편 최민수의 이혼 안 당하는 비결이 공개된다. 최민수는 지인에게 40억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과자가 맛없어서 과자 광고를 거절했다는 등 황당한 일화들을 쏟아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당하지 않았던 비결로 아내 강주은의 비밀을 깜짝 폭로하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돌싱코맨을 놀라게 한다. 이어 허세가 육체를 지배하는 상남자 최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도 가진다. 이상민은 과거 방독면을 쓰지 않고 화생방에 들어가 화제가 됐던 일명 최민수 화생방 사건을 언급하며 최민수의 레전드 허세 사진을 공개한다. 이에 최민수는 방송 최초로 화생방 사진에 숨겨진 이야기는 물론 지금도 후회한다 는 폭탄 발언으로 모두를 폭소케 했다고. 이후 명언 제조기 최민수의 상남자 어록 퀴즈를 진행한다. 그런데 돌싱코맨의 상상 초월 오답에 최민수가 웃다가 생리현상을 분출하는 대참사가 일어나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박선광은 배우 최민수 때문에 초긴장했던 에피소드를 밝힌다. 촬영장에서 최민수의 연기에 컷을 외쳤다가 황급히 오케이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짠내 폭발 일화부터 박선광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최민수의 살벌한 한마디까지 공개돼 돌싱포맨을 긴장 플러스 소름 돋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